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여러분 혹시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이 듣고 계실까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라도 4월에는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 5분이 살고 있다면 가구당 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임이 터져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전격 시행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재연 마련은 어떻게 하고 경기도민에게 돌아가는 10만 원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또 직접 10만 원을 주는 건지 아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요즘에 도지사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비난도 쏟아집니다. 사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인데 이렇게 네. 인기가 갑자기 말아나지면서 이런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그만큼 좀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정치는 원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정말로 힘들 때죠. 그 절박함, 현장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써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알아준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너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정말 실천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재명이 제일 먼저 하더라.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도지사님께서 내놓은 정책이 소득,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돈 많은 사람한테 10만 원씩 주느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10만 원이 뭐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온 데가 어떻습니까?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네. 제가 비유하면 이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네. 이 감기약 고르느라고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지금 이게 경제정책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제정책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걸 왜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는 명분으로 세금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은 제외하는 건가요? 네. 이거야말로 정치고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울 일인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정말로 세금 많이 낸 사람도 있으니까 골고루 같이 내는 게 오히려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 손해긴 하지만 네. 그게 정의에 부합하지요. 아,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게 사회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경제 활성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심장을 좀 튼튼하게 뛰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조치 외에 복지정책은 그전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이유는 그 복지정책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준비하는 건데요. 네. 상황이 과거의 상황이 반복되는 수준이 아니고 확장된 수준이 아니고 IMF를 넘어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맞아서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전히 과거 생각이 머물러 있죠. 그러면은 사실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자가 뭐 잘못했냐, 범죄자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뭐 부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야 되고 세금만 거둬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형편 어려운 사람한테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조세 저항, 정책 저항을 부르기 때문에 네. 이게 불공평하게 하는 거고 이게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예요. 정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한다 이것이 세금 내는 사람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마음이 생겨요. 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과거 생각입니다. 정말로 고도 성장 시대에 투자할 돈 많아가지고 투자만 하면은 경제가 막 살던 시대. 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네. 뭘 해야 됩니까?
돈을 아껴서 취약계층만 주고 나머지는 기업을 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줘서 소비를 늘려야 기업이 활성화돼요. 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투자금이 남아도는. 일대의 정책은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의 정책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경제 관료들과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옛날 생각이 젖어 있어요. 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대책을 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재난 기본 소득 같은 것이고요. 네. 이거를 그냥 주면 지금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 저축합니다. 그렇죠. 대기업에 돈 주면 쌓아놔요. M&A 대비해서. 네. 그러면 이 돈들을 3개월 안에 반드시 써야 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해버리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경제 살 것이고 소비 진작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죽으래도 삽니다. 네. 기업이 망하면 새로운 기업이 생기겠죠. 그런데 왜 소비가 부족한데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들한테 죽어갈 기업들, 새로운 기업들 못 살아나게 계속 거기다 집중 투자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네. 아. 저는 경제학자들이 왜 그런 소리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어떤 정책이 나오면 공정한 평가와 좀 미래 비전 같은 거를 점검해 줘야 되는데 비난하기 바빠요. 네. 10만 원 줘봐야 그거 누가 쓰겠냐. 그거 저축할 건데 소비 안 늘어난다. 이거 하면은 나중에 세금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네네. 지방자치단체는 노비우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증세를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 예산 가지고 쓸 권한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번에 이렇게 내부 융자하고 없는 거 다 긁어서 지급하면 나중에 제가 세금을 아껴서 마련할 수밖에 없고 증세는 불가능합니다. 네. 주민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증세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액수 문제인데 정말로 뭐 꼬박꼬박 한 달에 수백만 원, 뭐 연봉 수천만 원 받는 사람들 이런 위기에도 끄떡없는 공무원, 뭐 재벌 대기업 임원들 걱정 없겠지요. 3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가구당 3, 4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이분들은 돈을 주면 100% 다 씁니다. 한계 소비 성향 높잖아요. 네. 근데 기업에 법인세 깎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영업이익이 남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부를 내는 거잖아요. 20%도 아닌. 네. 그거를 깎아주면은 그게 투자되고 경제 흐름에 투입이 되냐고요. 그것도 그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누가 또 혜택 봅니까? 법인세 많이 내는, 이익 잘 내는 그런 기업들, 도와주지 않을 때는 기업들이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이것도 퇴장시킵니다. 지금의 경제의 핵심적 위기는 자본이 부족하거나 노동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순환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순환, 그렇죠. 소비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네. 쓸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네. 위할 주체한테 쓸 돈을 만들어줘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죠. 지금 왜 고소득까지 돈 주냐? 이거 빈부관계 없이 돈 뿌리는 거 포퓰리즘이다. 대선 관련은 교두보 마련이다. 이런 비판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그러게요. 남들 정말 다리 부러져가지고 수술할 사람, 치료할 방법 찾는데 왜 그리 고급 감기약 먹냐? 이런 소리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정말, 정말 국민과 나라들 미래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지금 저희 여기서도 라디오. 여기서도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현리님께서 이재명 지사님 멋집니다. 경기도민들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시고 또 이명숙님께서는 아, 정말 공감이 가네요. 골고루 나눠주는 소비정책, 경제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지지 의사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지금 1326만 명입니다. 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그래도 1조 3642억 원 정도가 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 인구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인데요. 네. 웬만한 유럽 국가 규모를 넘지 않습니까? 네. 10만 원만 해도 경기도 재정이 엄청난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일단 재난기금, 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이걸 뭐 탈탈 털었다고 해야 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7천억 정도는
저희가 채권 발행해서 모아놓은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채요? 그걸 갚기 위해서 예치해놓은 돈 7천억을 저희가 빌렸어요. 내부에서 빌린 거죠. 네. 나머지는 이제 500억 정도는 극저신용자 빌려주려고 준비하다가 그건 500억 정도면 되겠다. 가구당 한 4, 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500억 해서 마련했고요. 요거는 나중에 재난기금은 매년 한 900억씩 저희가 적립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요 7천억 빌린 거는 갚아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추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어차피 내는 세금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부터 낭비 줄이고 우선순위 조정하고 불효불급한 예산들 좀 줄여서 저희가 마련해서 갚을 거니까 이거 주고 세금 더 뜯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지난번에 경기도 지사 되시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그 지방 경제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또 부채를 또 많이 탕감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자, 그 선불형 지역화폐를 지급을 하는데 그 지역화폐를 제대로 안 쓰면 그 지역화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네 공중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한부 화폐로 줘야 되는 이유가 옛날에 일본에 헬리콥터 머리를 뿌렸더니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뿌려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들이라는 분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정말 과거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일본에서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현금을 줬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다 저축을 해버린 거예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경험 때문에 요거를 3개월 동안 쓰지 않으면 실효되는 카드 형태로 줄 거예요. 실효되는 카드로. 안 쓰면 없어지는데 어린애들 그 딱지 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장롱 속에다 보관하겠어요? 사라지는데 종이가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야 진짜로 기업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 자영업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주어서 반드시 일정 기간에 쓰게 의무를 하고 안 쓰면 사라지게 하면 가계 지원 효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효과, 기업 생산 지원 효과 이게 동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아주 쉬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편들지 말고 편견을 버리고 진짜 필요한 걸 현장에서 찾으면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안 도와줘도 될 사람들이 이런 기회에 돈 벌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고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 먼저 도와주고 이러니까 점점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하시면서 고민과 갈등이 엄청 많았다 얘기 들었는데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짧게. 일단은 종교의 자유 한계에 관한 논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소위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 논의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아닌 종교 행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헌법상 원리고 법에도 근거가 있어서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최소한의 제한을 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집회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되 거리 유지도 하고 소독 좀 하고 마스크 쓰고 하자. 그 정도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라 행위를 일단 공익적 차원에서 조금 제한한 거다. 알겠습니다.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